미 전역이 수십 년 만에 강추위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북서부 일부 지역의 경우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날씨가 예상된다며 혹한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의회가 보건비상법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4월 1일부터는 수백만 명이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일까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자정으로 예정됐었던 망명신청 제한 조치 타이틀42의 해제가 연기됐습니다. 어제 뉴욕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한국의 김치를 담그는 Let's Make 김치 투게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전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혹한과 거센 겨울 폭풍, 눈보라가 엄습하는 악천후가 계속되면서 연말연시에 여행을 계획한 수백만 명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북서부 일부 지역의 경우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날씨가 예상된다며 혹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 전역이 수십 년 만에 강추위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한과 강풍의 겨울 악천후가 태평양 연안 북서부를 강타한 뒤 로키산맥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악천후 때는 앞으로 중서부 대평원 지대를 휩쓸고 심한 폭설로 겨울추위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각 주 정부는 앞으로 닥칠 겨울철 정전 사태를 우려하면서 주민들에게 노인과 노숙자, 가축의 추위 대비를 당부하고 가능하면 모든 여행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와이오밍, 몬타나 등 북서부 지역에 영하 50도 이하의 살인적인 추위를 예보했습니다. 몬타나주의 일부 지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섭씨 영하 51도까지 내려가고 와이오밍주 러스크 마을은 영하 57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중부 지역처럼 따뜻한 지역도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다호, 몬타나, 와이오밍주는 폭설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악천후로 인한 항공기 연발착도 예상됩니다. 공항 관계자는 항공편 취소나 지연은 대다수 항공사가 앞으로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비행기의 얼음 제거 등 겨울철 대비 작업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말에 거의 1억 1,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집에서 최소 50마일 이상 떨어진 거리를 여행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4% 늘어난 수치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오랜 협상의 산물입니다. 양당 협상가들은 예산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대규모 지출 법안은 2023 회계연도 연방기관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정부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4,155페이지 분량의 옴니버스 세출 법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의제의 핵심 요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비롯해 국방 예산으로는 8,580억 달러, 비국방 분야에는 7,725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군사 지원을 위한 449억 달러 예산과 자연재해 지원을 위한 약 400억 달러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내년 1월 하원을 장악할 예정인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당초 추구했던 국내 지출 증가분을 모두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상원 지도부가 절차적 조치를 통해 22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집니다. 이후 23일 연방정부 셧다운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방식 변경을 위한 선거인단 개표법과 은퇴를 위한 저축을 더 쉽게 하기 위한 패키지인 은퇴보장법 2.0의 개편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부기기에 대한 틱톡 금지와 팬데믹 대비태세 개선, 일부 의료보장 혜택 확대 등도 담겼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시기 동안 메디케이드에 가입됐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보건비상법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4월 1일부터는 수백만 명이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에서 1조 7천억 달러의 코로나 회복기금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었던 수백만 명의 미국민은 4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잃게 됩니다. 코로나 방역 기간 중에 등록된 사람들을 주정부가 의료보장 대상에서 쫓아내는 것을 금지하는 보건비상법을 의회가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에도 전국 25개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로부터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라는 압박을 점점 더 크게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주지사들은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과도하게 부풀어 늘어난 메디케이드 등록자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백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에서 축출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내년에도 가입자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각 주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수의 가입자는 앞으로 직장을 보나 오바마케어의 어포더블 케어법, 아동의 경우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정부들이 자격을 잃게 될 가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축출 사실을 통보해야 할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지에 극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주에서 이르면 4월 초부터 가입자 퇴출을 시작해야 하지만 각 주의 최극빈층, 그리고 집주소나 연락처조차 불분명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메디케이드 담당자 로빈 루도비츠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4월 1일 전 자신의 메일을 자주 확인하고 가입 확인 여부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일까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08만 명을 넘어섰는데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CSSE 코로나팀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오후 5시 21분 기준 1억 2,248명을 기록했고 사망자 수는 108만 8,21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이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1,160만 명이 확진됐고 그 뒤를 이어 텍사스주가 810만 명, 플로리다주 730만 명, 뉴욕주가 6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하며 최악의 피해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의 15% 이상과 사망자 총수의 16%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에 이미 감염자가 5천만 명을 넘었고 2022년 1월 9일에는 6천만 명을, 1월 22일엔 7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3월 29일에는 8천만 명을 넘었고 7월 21일에 9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전 세계 하루 확진자는 12월 17일 기준으로 60만 명 선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해당 일을 마지막으로 포함시켜 구하는 하루 신규 확진자의 일주일간 평균치에서는 17일 57만 7,500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자정으로 예정됐었던 망명신청 제한조치 타이틀 42의 해제가 연기됐습니다. 해제를 기다리면서 망명신청을 시도하던 수많은 중남미 이주 시도자들이 낙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하루 반나절 뒤인 21일 화요일 자정으로 예정됐었던 망명신청 제한조치 타이틀 42의 해제를 연기시켰습니다. 이 제한 조치는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부과돼 왔습니다. 로버츠 판사의 이번 연기 조치는 보수단체의 소송 제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민에 우호적이던 바이든 행정부는 해제 직후 상황을 고려해서 어제 대법원에 25일 크리스마스 전에는 제한을 해제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크리스마스까지는 3년 가까이 부과된 제한이 온전하는 겁니다. 문제의 망명신청 제한 조치 타이틀 42는 당초 2,000km 멕시코 접경의 미 남부 국경에서 어제인 화요일 자정에 전면 해제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엘페소 접경지에서만 수백 명의 이주 시도자들이 방위군이 세워놓았던 철책 옆에 모여 보다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망명신청을 할 수 있기를 학수 고대해왔습니다. 엘페소의 맞은편 멕시코 도시인 후아레즈에서는 수백 명의 이민 시도자들이 제한 해제가 곧 이뤄지고 미국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해제를 늦출 것을 요청하면서도 보수적 한 단체가 요구한 제한 조치의 지속도 거부할 것을 대법원에 같이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불법 유입자들로부터 남부국경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숱하게 듣고 있지만 제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한국의 김치를 담그는 Let's Make 김치 투게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를 맛보고 K-POP 댄스도 따라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맨해튼 할렘에 위치한 데모크라시 프렙 할렘 고등학교.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김치를 만드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어제 데모크라시 프렙 할렘 고등학교에서 개최된 김치 만들기 행사에는 학생 50여 명이 참석해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색하게 김치 속을 버무리던 학생들은 곧 익숙해졌고 자신이 담근 김치를 맛보기도 하고 야무지게 통에 담아 가져갈 채비를 합니다. Because I've been really excited to have kimchi and I've been begging my mom to go back to the kimchi store. So now I have my own and I know how to make it. So. 김수진 프렙 고등학교 한국어 학과장은 뉴욕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의 도움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평소 한국어를 배우던 학생들이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냥 글자로만, 그림으로만 보던 음식, 김치. 근데 또 그 김치를 직접 만드는 법을 직접 하고 같이 먹어보고 하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살아있는 이렇게 한국어 공부를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행사에서는 김치 만들기 외에도 뉴욕에서 활동하는 K-POP 댄스 그룹 아리앤키아나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BTS의 퍼미션 투 댄스 안무를 함께 추는 시간을 갖는데 학생들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됐습니다. 데모크라시 프렙 할렘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설립된 공립학교로 필수 과목으로 한국어와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내년 6월부터는 평일에 운행되는 뉴욕시 전철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상이 됐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19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년 6월부터 평일 운행 전철수를 줄이는 방안을 담은 2023년 전철 서비스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탑승하는 7번 노선을 포함해 1번, 6번 노선, E, F, L, Q 노선 운행을 평일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MTA는 또 퀸즈 동부와 락커베이 지역 거주자들을 위해 A와 C 노선 러시아워 운행 시간을 1시간가량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MTA에서 뉴욕시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리처드 데이비 대표는 승객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한 결과 월요일과 금요일에 탑승객 수가 크게 줄었고 주말에는 오히려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회복률이 높았다고 이번에 전철 서비스를 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MTA 집계에 따르면 평일 일일 전철 탑승객 수는 370만 명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의 약 64%, 반면 주말 승객 수는 하루 평균 200만 명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팬데믹 전의 70에서 80%까지 회복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 출퇴근 시간 운행 노선은 감축하는 반면 주말엔 일부 노선을 늘려서 퀸즈와 브루클린 거주자들의 이동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GJM 노선의 주말 운행 대수를 늘리고 주말 대기 시간을 약 2분 단축할 방침입니다. 퀸즈에서 브루클린 남부까지 이어지는 G 노선, 브루클린에서 맨하튼까지 이어지는 J와 M 노선은 주말이면 특히 대기 시간이 긴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말 승객을 더 늘리고 뉴욕시 경제 회복 속도도 높이겠다는 게 MTA의 전략입니다. 신규 주택 건설은 11월에도 감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다 높은 차입 비용이 주택 수요를 잠식했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도 주택 건설이 더 하락할 여지가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상무부는 11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에 비해 0.5% 감소한 14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단독주택 착공은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인 연간 82만 8천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11월 신규주택 건설 신청은 134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11.2% 감소했습니다. 단독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7.1% 하락해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주택 건설의 지속적인 하락은 올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등이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를 억누르고 주택시장을 얼마나 압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인건비와 건설자재 비용으로 인해 건설업자들도 주택 구매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담하면서 마진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문가를 인용해 건설 활동에 의미 있는 반등은 아직 멀었다며 주택 시장의 침체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주택 건설 역시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오후 테네시주에서 건널목에 걸쳐있던 50m 길이의 대형 트레일러를 화물 열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는 탈선하고 트레일러는 완파됐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로컬 3 뉴스 등 언론은 어제 오후 12시 20분경 테네시주 채터누가 교회에 있는 칼리지데일의 한 철도 건널목에서 대형 콘크리트 빔을 실은 트레일러 차량이 다가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트레일러에는 134피트 길이의 교량용 콘크리트 빔이 실려 있었고 트레일러를 끄는 트럭을 포함하면 총 길이는 50m에 달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운전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경적을 울리며 달려온 열차는 그대로 건널목에 걸쳐 있던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열차는 트레일러와 콘크리트 빔을 관통하다시피 했고 잔해에서 나온 먼지로 주위는 온통 뿌옇게 변했습니다. 영상에서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선로 위를 빠져나가려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적재물의 무게 탓에 느리게 움직일 뿐입니다. 충돌 여파로 기관차 3량과 화물칸 10량이 탈선해 선로 옆에 넘어졌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이 열차 승무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열차가 트레일러 뒷부분을 뚫고 지나간 덕분에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회사 노포크 서던은 열차의 유독물질은 실려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현장에 누출된 디젤유와 충돌 잔해를 제거하느라 교차로는 양방향이 통제됐다가 오후 7시에야 다시 개통됐습니다. 채터누가 소방당국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빨간불인 상태로 선로에 진입해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어제 오전 폭발물 위협으로 경찰과 소방대원 수십 명이 출동하고 공항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대변인은 탑승객 중 한 명이 탑승 수속 카운티의 항공사 직원에게 가방 안에 폭발물이 들어있다고 말한 후 그 가방을 남겨두고 자리를 뜨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약 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폐쇄했던 보안 검색대 두 곳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연말을 맞아 올해 한국영화 온라인 상영회의 마지막 이벤트로 2022년 개봉영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문화원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고 올해 미국에서 개봉된 한국영화 중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킹메이커, 경관회피, 불도저의 탄소녀, 비상선언, 리멤버 등 6편을 선정해 무료 상영합니다. 온라인 한국영화 상영회의 모든 영화에는 영어 자막이 제공되고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교통부가 지원한 200만 달러 규모의 연방자금을 통해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의 혼잡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커뮤니티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는 하루 수만 대의 자동차가 통행하는 뉴욕시에서 가장 차량이 밀집된 고속도로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고속도로 인근 주민 22만 명이 높은 수준의 소음과 대기오염에 정기적으로 노출돼 천식 등 만성 질환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피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미 전역 수백 개의 우편시설에 전기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고 향후 5년간 최소 6만 6천 대의 전기배송 트럭을 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출에는 지난해 의회가 채택한 기후 보건 정책에 따라 승인된 자금 3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 우편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며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 정부 전체의 3분의 1인 22만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도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도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적은 양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